안녕하세요. 네, 저는 생산 원단 생산팀 구명수 사입니다. 예, 저는 원단 생산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에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한 25년 가까이 됐죠. 예. 한국에서 제가 입사할 때만 하더라도 한 120-30만 야드 생산을 했는데, 가공지 기준으로 점점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지금 반대로 쭉 올라가고 있죠. 지난달에 300만 야드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처음으로 했을 때의 성취감이 제일 크게 느껴졌고, 생산성이라는 게 항상 스무스한 게, 중량이 예를 들어서 높은 아이템이 들어갔을 때 그 다음 중량에 맞게끔 이렇게 염색이 되어지면 염액을 앞에 농도를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줄어듭니다. 생산관리에서 그렇게 계획을 짜서 줘야 염색 부서에서 그만큼 로트도 줄이고 생산성도 올리고 폐수 발생도 줄일 수 있는 2중, 3중에 플러스 되는 요인들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도 생산성을 높이려면은 앞에 잤던 직물에 대해서 직기를 갑자기 30대 올렸다가 20대로 낮췄다가 이걸 4번 반복하면 작업 효율이 너무 떨어지죠. 그런 부분들을 생산 관리와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경통할 걸, 경통을 안 하고 타잉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찾아서 연결만 시켜주면 훨씬 유리해지죠. 가공도 폭을 큰 놈을 들어갔다가 작은 놈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면 주름 나는 부분들이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죠. 같은 폭이 비슷한 폭 제품을 넣어주면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꼭 생산 관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현장하고 항상 커뮤니케이션해서 뭐가 필요한가를 서로 주고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팀워크의 실행 속도 이런 것들이 어느 회사와 비교해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데님 회사가 베트남에 진출해서 세계 최고의 데님을 만들고 판매를 할 수 있는 회사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을 때 그때가 제일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